자,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서 우리 이 선생님 영상 보고 어떤 분이 옛날 자료 댓글을 다셨길래 채워주신 자료입니다. 어제가 7월 30일이고요. 오늘이 31일 금요일 되겠습니다. 지금 보실 영상은요. 브루스 좁은 데서 막 휘젓고 다니는 게 아니고 좁은 데서 제가 원래 이 외부에 나 있는 게 다 작아. 손가락도 짧지, 코도 작지. 예, 그래서 작아요. 배 나와가지고 양치할 때 맨날 여기에 묻어. 보이시라면 보이시면 아 그만해. 여기 눌렀어요. 그래서 고개를 90도 꼬꼬리 안 보여. 예, 좁은 데서 치는 거예요. 좁은 데. 좁은 데서도 작은 것도 쓸 때가 있어요. 작은 것도 이렇게 고개를 90도 꼬꼬리 안 보이는데 보면 또 눌러졌어요. 좁은 데서 치는 거 아셨죠? 꼭 명심하세요. 자, 브루스 이제 스타트 좋습니다. 자, 뭐 이런 거 다 아시죠? 이렇게 넘어갔어. 넘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대부분 오픈하죠? 했는데 여기 막 놀고 있어. 원래는 깽깽이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대로 빠져서 이렇게 치는 거야.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는 거. 어? 아직도 막 문도장에 사람이 엄청 많대, 요즘에. 예. 네. 문 닫는데 문 닫고, 문 여는데 열어가지고 많다더라. 그래서 다시 또 빠져서 어? 그래도 안 비켜주는 거야. 에이, 승질나. 그러면 뒤로 확! 여기까지 오는 거야. 여기까지. 자, 그런데 뒤로, 지금 뒤로 못 가죠. 자리가 없잖아.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상태에서 살짝 로타리 쳐서 이놈 밀고 가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보실게요. 똑같은 장면이.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오픈 나가려고 했는데, 또 누가 여기서 또 막 치고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또 밀어서. 이렇게. 또 와. 자리가 안 나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뭐 넘어가서 이렇게 또 실물을 돌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오늘의 주제는 오픈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오픈을, 길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다. 아, 인생의 길은 많더라고요. 근데 결혼하면 한 여자랑만 사는 게 아니야. 계속 이렇게 누구는 일곱 번 결혼했대. 그러니까 길이 한 개만. 아, 이거 안 되죠? 아, 이건 하면 안 된대. 아, 나 하다 보니까 눈치 봤어. 막 하다 보니까, 이거 말이 아닌 것 같아. 옳지 않아요. 옳지 않대요. 아, 전 한번 큰일 났네. 안 선생님 말은 믿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오픈을 쳤는데, 길이 제가 왜 그랬냐면, 왜 스윕을 쳤냐면, 이 길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 길만 있다는 게. 그래서 제가 스윕을 받았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지금 원래는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초보자를 위해서. 대체 저게 무슨 동작이냐. 원래는 깽깽이 이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나가서 다시 뚝뚝 틀어서 나가서 완두치고 이렇게 치실 때 뒤에 공간이 확보됐을 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자세는 앞에. 자, 그래서 여기서 봐요. 똑같은 그리고 여기서 밀어치고 요거는 요렇게 남는 거야. 그럼 여기서 그대로 또 180도 수위로 그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 또 밀어서 치고 쳤어. 오픈 치려고 그랬는데 누가 놀아. 그럼 어떻게 해? 그대로 뒤로 길게 밀어가는 거야. 쭉. 자, 이번엔 요렇게 맞는 거야. 요렇게. 그래서 여기서 나는 서서 여사 안세진의 투사 브루스 버전입니다. 투사. 그 스페인의 투사 아시죠? 보면은 남자는 서 있고 황소. 이렇게 남자 몸을 스치듯이 가죠. 남자 몸을 스치듯이 갑니다. 투사 브루스. 그래서 이런 라인을 좁은 데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거는 다 하면은 능력 되시는 분들은 이제 슬로우로 공부하시고 능력이 안 되시는 분은 배워보시고 오기 싫으시면 내가 가고. 그래서 현재는 논산에서 하고 있어요. 대전했는데 접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논산으로 못 가보려고. 논산으로 해서 논산이 앞으로 안세진의 제2의 거점이로 농담이면 하여튼 뭐 말이야 뭐야. 뭐 한마디 하시죠. 우리 이 선생님 팬이 좀 있으시더라고. 저는 뭐 댓글 없길래 그동안 그때 한 3-4개월 안 나오셨죠. 그랬더니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막 여기 오셔가지고도 찾는 분이 있어. 그래서 이제 장사 안 돼서 기름값 때문에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브루스 추다가
우리 여러분들이 오픈을 치려고 했는데 나와 있어. 그럼 서 있으면 안 되잖아. 뭐 상용이야? 서 있게? 서 있지 말고 그대로 춤을 추는 거야. 그대로 춤을 치시라고. 이런 식으로. 아, 근데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때는 확 일어나. 확.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나가서 다시 밀어서 수입을 취소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저쪽 방향으로 뭐라고 해?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맞서. 자, 이쪽으로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서 한 번 더 보실게요. 조금 돼서. 자, 그래서 뒤에서 보시면 조금 돼서 주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는 그냥 남자는 발 안 떼도 돼요. 뭐 남자는 그냥 여자는 똑같아. 한 발만 떼도 되죠. 그죠? 나중에는 지금 제가 여섯 발을 뛰죠? 이렇게. 똑같이 여섯 발 뛴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제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로스앤젤레스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원, 투, 쓰리, 포, 다섯, 여섯. 그거밖에 몰라. 아, 씨, 학교 다닐 때 영어를 안 가르치시더라고. 근데 가르치셨다, 선생님은. 그래요? 내 때부터 딱 배울 때, 나만 하는 거였어, 조르라고. 딴 거 모르라고. 꿀단지. 다시 보시면, 자, 우리가 오픈을 했죠? 오픈을 했는데,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같이 뛰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남자가 잘하면 안 뛰어. 안 뛰잖아. 안 뛰잖아. 한 발만, 두 발만 뛰어. 안 뛰고, 안 뛰고, 그렇게, 이렇게 뛰는 거야. 자, 이제 뒤에 공간 좀 있죠? 뻗다고 잡는다면 그대로 시원스럽게 치고, 딱 쳐주는 거야. 그대로. 근데 여기서 또 딱 막으면 투사 공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여자만 옮기고 싶으면 그대로. 이런 식으로. 좁은 데서. 좁은 데서 치면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틀어서. 자, 이게 이제 중요한 점. 자, 좁은 데서 치는 때, 여기서, 자, 여자를 밀어줬죠. 자, 하나 더 해드릴게요. 여기서 같이 트는 거예요. 요번에는. 이런 식으로. 같이. 자, 같이 트는데, 조금 더 치는 기술이에요. 자, 틀면서, 틀어서, 요렇게 또 미는 기술이 있어요. 여자를. 여자한테 방심을 드려요. 아, 이거 틀지 않았지 했을 때. 틀지 않았을 때, 딱 틀어서, 틀어서 조금 돼서.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은 요만큼만. 그래서 음악에 맞춰서, 저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춰서 연습 안 하기 때문에. 하여튼, 제 브루스의 특징은, 유튜브에 제가 많이 공부해요. 딸. 똑같아, 춤이. 진짜. 내 동영상 볼 때마다 어쩔 때는, 아니, 똑같은 걸 왜 올리는지 모르겠어. 내가 또, 보면은 다 이거야. 진짜 이거더라고. 뭐 별, 이거를 나는 왜 올리는, 나 욕먹겠다. 아, 진짜 내가 욕한 건 아닌데, 그래도 뭔가 새로운 세상을 보여줘야지. 맨날 디즈니랜드 내용만 틀리면 어떡해. 뭔가 틀려야지. 그 저는 일부러 그거 안 해요. 진짜. 나는 여태까지 진짜, 그거는 안 해. 가르치지도 않아. 우리 학원에서 가르쳐. 왜? 그럼 뭐 개나소나 다 가르치겠는데. 적어도 안세진이한테는 남이 안 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돼. 그래서 일부러 이거 찍은 거예요. 없더라고. 이런 기술이 내가 유튜브 한번 봐도 없어. 다 똑같아. 그리고 스피인 다이아몬드 그거 조회수 10만 건데 그거 무조건 가봐. 진짜. 쓰는 사람 몇 명이 있나. 나 이제 답답해. 나이 드신 분들. 그거 무조건 가보시라고. 누가 쓰나. 사람이 많아가지고. 응? 쌍난 엄청 많다니까요. 그래도 진짜 부탁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어떤 혹시 그러더라고. 춤추는데 마스크 안 써서 경찰관 들어오는 줄 알았대. 춤추는데 경찰관 들어와서 마스크 안 써서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쌍나가지고 우리 여자 머리끈을 쳤다. 그래서 온 거라고. 왜 즐겁게 춤추러 갔다고 왜 쌍하냐고. 왜? 사람 많은 데서 뭐 스피드 치고 다이아몬드 치고 뭐 흉내 내니까 그런 거야. 좁은 데서 추라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래서. 없으면 없는 데 살아야지. 도둑질하고 강도질해도 되나? 아, 근데 처자식 먹여 살려면 해도 돼. 안 되죠? 아, 처자식도 차라리 녹아다. 그래서, 아니, 몸을 팔든지. 남자를 몸 팔면 안 되나? 자, 아니, 오래간만에 터져가지고, 한대 맞아야 되겠다. 자, 그러면은, 음악 틀기랬죠? 음악. 아, 음악 틀는 것도 잊어버렸네. 발이 너무 길어가지고, 테레비가 꺼졌어. 자, 그래서, 한번 꼭 보여드리고 오늘 방송 끝내겠습니다. 제가 이 선생님 오랜만에 하면서 또 이런 기술을 보여드리게 돼서 제가 솔직히 기뻐요. 장사 안 되는 사람이 기쁘다는 거는
영리 목적이 아니야. 제 기술이 후세에 공부하시라고 보고. 그래서 제가 이렇다니까. 사는 게 다 그래. 끝에가 안 돼. 불을 좀 원하는데 지금 인생이 그런 거야. 자, 그만 보시겠습니다. 다 생각하세요.
끝까지. 아, 그럼 이제 우리 속담에 그 최선을 다하는 자보다 노력하는 자는 당할 수 없고 노력하는 자보다 즐기는 자를 당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냥 즐겨야 돼. 근데 아마추어는 제 거 따라 하시면 안 돼. 오랜 시간, 10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따라 하셔야지. 인생은 춤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즐기려고 사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여사님하고 마음에 드는 여사님을 미도자에 갔어. 근데 춤을 못 춰봐. 그림에 떠나니까 가서 나 집안 채줄까? 미친놈이라고. 춤을 춤을 즐겨야 돼. 못 춰도 좋아. 안세진이 12개 발밖에 몰라. 그 중에서도 7개밖에 몰라. 그러면 가. 7개 발밖에 몰라. 가서 7개 발만 해. 하면서 얘기해. 집안 채준다. 그럼 받아. 그럼 받아. 근데 춤을 쌩팍 못 춰. 아파트가 한 채가 있어. 한 동. 가서 아파트 한 동 준다 봐. 112 신고한다. 또라이라고. 춤을 지휘, 잘 필요 필요가 없어. 그럼 너를 왜 이상하게 주냐? 후세사 때 유튜브 들어가 보니까 춤이 똑같아. 진짜. 자세만 다 멋있어. 답답해. 그렇게 따라할까? 무도장 가봐. 그렇게 추는 사람은 뭐. 이 무도장에 가면요. 동네 숨은 고수들이 장난 아니라니까. 전 옛날에 진짜 춤을 몇 번 그만 돌려놨어. 무도장 가가지고 내가 충격 받아가지고. 아, 춤은 내가 갈 길이 아니다. 진짜로. 그래서 제가 유튜브 보니까 맞죠? 혼났다고. 왜 다른 선생님 그 들어오려고. 아, 공부하려고 그래. 겸손했죠? 그랬더니 아닌데 공부하고 싶은 혼자 하래. 왜 여기다 안 선생님 그 들어놔야지. 쪼다냐 쪼다. 그러니까 겸손에 지나친 거야. 아씨 쪼다냐 쪼다. 쪼다가 안 하셨죠? 한대 때리고 싶었을 거예요. 자식한테. 아, 아 근데 진짜 제가 일부러 좀 과도한 액션 좀 단 한 명이라도 사교춤을 좀 변화시켜보라고 제가 일부러 요구만 좁은 데서 손모양도 다양했죠. 뭐 여자를 꾸고 그렇게 하시라고. 저도 지금 하는 거 하다 보니까 원래 거는 이렇게 없었던 건데 그 뭐야 아씨 대본이 없었던 거 없었던 건데 생각이 났어 아씨.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래서 가능하면 무도장에 맞게끔 사실 이것도 못 쳐요. 사람 많아서 사람 많아서 못 치는데 그래도 제가 한번 실전하게끔. 그래서 춤은 잘 추실 필요가 없어.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냥 여사님하고 말할 정도 못해요. 뭐, 춤 잘 춘다고 남자 안 좋아해. 춤 잘 추는 남자 좋아하는 여자는 무조건 걸러. 골치 아파. 나중에 이거 더 잘 추는 남자 말고 그리고 간다니까. 돈이 많아야 돼. 춤은 7개만 하면 돼. 그리고 자, 부킹해. 그러고서 부킹하면서, 아, 나 오늘, 뭐, 그거는 4번만 해. 안세진 4번만 할거 없으면 4번만 하는 거야. 응? 그러다 할거 없으면 따라가기 한번 해. 따라가기 하면서 요때 대화를 해. 아, 내가 집이, 아파트가 한 동이 있는데, 우리 아가씨 이쁘네. 하나 줄까? 이렇게. 짧게. 아, 짧게 하죠. 안 보여? 그래서 농담이고 어쨌거나 춤으로 즐기시라고. 그래서 조금만 배우셔도 돼요. 그래가지고 계속 여사님하고 노시면서 치아기억이 없어요. 치아기억. 춤 도로서 지르바트로 또 다 배워서 무도장 가봐. 내일 만약에 동성으로 죽으면 어떡해. 안 보여서 죽으면 어떡해. 요즘 나이 60 먹으면 자다가 좀 많이 죽잖아. 트로트 지르바트로다가 무도장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죽는다니까. 그냥 7개만 배워서 가요. 무도장 가서 여사님 자꾸 놀아. 기술 없어 없다 그래. 그러면 절대 뺀지 않는다니까. 그냥 첩이죠. 2만원 뺀지 놓을 듯하면 내가 좀 주세니까 좀만 잡아줘. 그럼 5만원 줘. 그럼 잡아준다. 5만원 주는데 씨 아니 걔도 잡아주겠다. 5만원 주면 5만원 주라니까. 그럼 잡아준다고 2시간도 잡아줘. 나중에는 집에 안 가려고 그래. 여사님 집에 안 간다니까. 5만원 주는데 가는 사람이 어딨어.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게. 그렇게 해서 7개를 배워서 일단 놀아. 한 30명. 그리고 또 봐. 제 걸 보고. 또 와서 오고. 와서 특강도 하니까. 특강도 하고. 그럼 또 가서 놀아. 또 한 30명 잡아. 또 5만원씩 줘. 한 명씩. 한 명씩 주라니까. 그러면은요. 인생 제일 큰 거야. 춤이 전부가 아니야. 춤은. 그 몇십만 볼 필요 없어. 못 쓴다니까. 막 다이아몬드 스피드 뭐 그거 못 써. 가봐야. 그냥 제 걸 7개만 배우셔가지고. 현장에 가서 노시고. 저한테 와, 저한테. 그럼 내가 8번 가르쳐줄게.
9번까지 들었어. 그래서 요시나 그러니까 이거 야 나는 야 여자 뜯어 먹으려고 그래. 그런 데 할 말 없다. 야, 그분은 뭐 또 물건이 좋으시니까 그럴 수 있겠죠. 아, 근데 저처럼 수기된 사람은 돈으로 해결해. 근데 인사하실게. 아, 맨날 인사하잖아. 인사하실게. 할 말은 많지만 네, 저 차차 할게요. 나 혼자 할게요. 오늘 제가 저 지금 혼자 할 거예요. 아니 이제 앞으로 혼자 방송 자세한 얘기는 아, 혼자 그렇죠. 솔로 방송 할 거니까 그때 네. 그때 인사를 같이 할게요. 아, 죄송합니다. 자 그럼 이제 방송 끝낼게요. 우리 이제 방송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